다음은 인감증명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설명은 인감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빨리 스쳐갈 것이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되면 네, 둘 다 하나라고 했습니다.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일 경우는 등기별 정보도 내야 되고 인감도 가져와라. 소유권 이외자가 등기 의무자일 경우는 정보만 제출하면 되고 인감은 필요하지 않는 게 원칙인 반면에 정보를 멸실해서 못 가져가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확인서만 가져온다거나 또는 공증서 부본을 가져가는 경우 이게 들어왔다는 얘기 등기별 정보를 못 냈다는 얘기죠. 정보를 대신 내는 것이고 반대로 직접 출석하는 경우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이게 빨리 떠올라야지만 다시 빨리 떨어집니다. 1번의 경우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맞고요. 두 번째, 소유권 말소 등기 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소유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소유권 말소하면 누가 등기 의무자예요? 네? 전세권 말소하면은? 전환권 말소하면은? 소유권 말소하면? 그럼 소유권자 의무자면 인감 내야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3번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맞고요. 네 번째,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다른 건 대상이 아니고 가등기 말소할 때 마찬가지로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의 경우만 인감을 내게 됩니다. 맞고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1번, 2번, 4번은 다 소유권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럼 소유권이란 말 태어나면 인감을 낸다. 기본 틀만 잡고 넘어가시면 되고 5번이 등기표 정보가 멸실되어 확인조서나 공증서면으로 등기표 정보를 대신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이거는 소유권 2란 말이 들어가야 맞는 말이 될 것이고 또 확인조서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직접 출석했다 해요. 출석하면 확인조서 작성하니까 출석한 경우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아니니까 그래서 5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확인 서면에 들어온 경우만 인감을 내는 확인 요소라는 건 등기원이 직접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으므로 5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62번은 다음에 실행된 등기 중 무효인 등기가 아닌 것은 1번 채권자 신청에 의하여 격려된 가압류 등기 이거는 절대 무효 직권 말소합니다. 가압류 등기는 이거는 신청할 등기예요. 촉탁 들어올 등기예요. 촉탁 들어올 등기죠. 촉탁할 등기 신청한 경우도 절대 무효로 직권 말소해버립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런 말 본 적 있냐고. 본 적 없어요? 보기 해드릴게요. 그러면 119페이지 가보세요. 119 그 박스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서 8번인가 내려오게 되면 법원이 또는 관공서가 촉탁할 등기를 개인이 신청한 경우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로 모아서 직권 말소하더라. 가압류라는 등기는 촉탁 들어올 등기인 건 신청할 등기가 아니니까 실행이 돼버린 경우도 직권 말소입니다. 그래서 1번 직권 말소고 줄만 열심히 쳐놓으면 뭐예요 거기다가 봐야지 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1번은 직권 말소고 2번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하여 가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여 격려된 가등기 이거 단독 신청할 등기니까 잘못된 게 아니네요.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권이 설정된 구분 건물에 대하여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도 사건에 등기할 것이 아닌데 대지권 등기된 건물이라는 건 아파트라는 얘기입니다. 아파트는 건물만 토지만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으니까 직권 말소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하여 격려된 임차권에 대한 이전 등기도 주택 임차권 등기가 실행이 된 이후에 이전 등기할 수 있느냐 이전 등기 허용하지 못합니다. 주택임차권 등기 실행한 이후에는 그 등기 기초에서 이전 등기할 수가 없다가 대부분 예규예요. 왜 그럴까? 민법 공부할 때 주택임차권 등기 실행한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 면역권을 받을 수 없지만 우선 면역권은 인정된다고 배웠지요. 그건 주택임차권 등기를 실행한 뒤에 다른 자 임대차 또 할 수 있어요? 다시 주택임차권 등기 실행한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없다면서요.
그럼 임차권 등기 실행한 이후에 다른 임차권 등기 또 할 수 다시 왜 이게 안 될까? 주택 임차권 등기 실행한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없다며요.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며요. 그럼 임차권 등기 끝나고 다른 임대차 또 할 수 있어요? 있어야지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만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닌가? 이게 어렵나? 아니 주택에 대해서 갑이 소유자인데 1순위 A라는 자 주택 임차권 등기 실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임차권 등기 실행한 이후에 B라는 자 임대차 또 할 수 있어요? 있어야지 얘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없죠.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임차권 등기 누가 앞으로 되어 있고 A로 되어 있고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B가 살고 있는데 이거를 C라는 자에게 팔아먹어서 얘가 이전 받게 되면 들어와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얘가 살고 있으니까 그럼 임차권 등기 실행한 이후에 양도도 안 되고 이전 등기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실행한 이후에 그 등기 기초에서 이전 등기 할 수는 없습니다. 5번이 가등기 명의인 중 1인이 가등기 명의 전부를 위하여 격려된 가등기를 위한 본등기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1인은 지분만 본등기할 수 있더라도 전원명의 허용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이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은 2번 밖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63번이 다음 중 등기관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을 위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은 각하해야 한다. 틀렸죠? 1인이 전원명의 등기는 가능하되 지분만 등기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1번은 잘못된 처분이고 2번은 대지권을 목적으로 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실행해야 한다. 대지권이 뭔가요? 대지권이란 것은 아파트 대지에 가진 내 지분을 대지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지 지분도 공유 지분이니까 전세권 등기할 수 없으니까 각하할 사유고 그 다음에 지분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은 각하해야 한다. 공유 지분에 대해 저당권 등기할 수 있으니까 잘못된 처분이고요. 4번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포괄 유증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포괄 유증 받은 경우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있으니까 4번이 맞는 말이고 5번이 승역지 권리자 중 1인의 지분만에 대한 지역권 설정 등기 신청은 등기관이 이를 수리해야 한다. 지역권도 용인물권이니까 지분에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각하할 사유이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은 4번 밖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64번은 한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관한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설명은 1번은 대지권이 등기된 건물과 대지권 취지에 등기가 된 토지는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이 금지된다. 맞았나요? 분리처분 금지니까 맞고 두 번째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지부만 두고 표지부의 공용 부분인 취지에 등기를 한다. 맞았고 아파트 관리실의 경우는 표지부만 있고 거기다 공용 부분이나 뜻을 적어놓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용인 규약을 폐지하여 공용이었던 건물이 새로운 권리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새로운 권리자에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규약상 공유 부분이 규약이 폐지가 된 경우에 무슨 등기 하시라? 소유권 보존 등기 한다. 맞았나요? 보존 등기 사유가 139페이지 가게 되면 139페이지에 요약집에서 보존 등기 사유가 세 가지가 있더라.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원시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규약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 규약을 폐지하게 되면 취득한 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게 될 것이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주택, 상가, 임차권 촉탁이 있는 경우도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더라. 그럼 지금 규약상 공용 부분이 규약이 폐지가 된 경우는 취득한 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 취지의 등기는 건물등기부 갑구 또는 을구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다. 건물등기부가 아니라 토지등기부죠. 한동건물 표지부 등기할 사항 이거 외우시라 그랬습니다. 한동건물 표지부 등기할 사항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적게 되고 전유부분 표지부 등기할 사항은 대지권에 표시 등기하게 될 것이며 요 두 개가 끝나게 되면 토지 등기부
갑구 또는 을구의 이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 대지권이라는 뜻. 다른 말로 취지를 등기관이 직권기재하는데, 그럼 지금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취지 등기는 토지 등기부 갖고 날거지 건물 등기 갖고 날거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외울 수밖에 없어요. 안 외웠다가는 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대지권 등기 나오면 외워놓으면 답이 똑 떨어지는데 안 외웠다가는 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헷갈려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한농표제부 등기할 사람은 뭘 등기하시고 자꾸 외쳐야 돼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만큼 썼으면 이제 외울 때 된 것 같은데, 전용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 토지 등기부 갖고 날거는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를 실행하는 것이 건물 등기부 갖고 놀고 아니어서 4번 잘못된 말입니다. 5번이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용지에는 그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등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하지 못한다. 분리처분 금지란 얘기는 사용 수익만 가능할 뿐 처분은 금지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 저당권 등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뭐만 가능하대요? 사용 수익만 가능해서 용인 물권만 가능하므로 사용 수익 권리 아닌 것들은 일체 허용하지 않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틀린 것은 4번이죠.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한동표지부 물기재하시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용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 등기하고 여기 끝났을 경우에 등기관의 직권으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토지등기부 갑구을구에 실행하더라. 여기는 표제부고 여기는 갑구을구다 보니 달라서 문제 자꾸 생기는 부분인데 안 외웠다가는 이 말을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9회 때 문제고 이제 10회로 넘어가게 되면 193페이지입니다. 여기는 표본이 좀 쉽더라고요. 여기는 다음은 지적 제도와 등기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193페이지에 옳지 못한 것은 1번 지적의 등록 절차는 등기 절차와 달리 등록 기간이 직권 범위가 넓다. 지적은 직권 영리하다 보니까 전국토 등록 다 돼 있지만 등기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한 것만 등록돼 있고 등기돼 있고 나머지는 미등기 상태에 존재합니다. 전국토의 100% 대장은 다 있지만 등기부는 약 90% 정도밖에 등기부가 없어요. 미등기 토지도 존재하다 보니까 맞는 말이 되고요. 두 번째가 미등기 토지에 미등기인 토지가 발생하는 이유는 당사자 신청주의 때문이다. 맞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의 경우에는 소유권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지저의 경우에는 소유권의 공신력이 인정된다. 토지 저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건 지적 좀 더 공신력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등기는 어떤 의미 있고 추정력이라는 효력이 있는 것이고 대장은 확정력이 있는 거지 공신력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말은 3번의 쉬운 말이고 4번 지적은 토지 등기의 기초가 된다. 맞고요. 5번 등기와 지적 모두 물적 편성주의를 취한다. 맞았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죠. 그 다음에 42번은 지재에 관한 용어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경계라함은 지적 측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확정하여 도면 위에 등록된 선을 말한다. 경계라는 것은 지적 측량을 통해서 경계점들을 연결한 것이 경계인데 어쨌든 간에 뭐 일단 잘못된 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지번부여 지역이라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맞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적 공부라 함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말한다. 빠진 게 있죠. 괄호 안에 전산 정보 처리 절차 집합물도 포함시키기 때문에 전산까지 들어와야 돼요. 어쨌든 간에 전산까지 집어넣어 8개가 만들어줘야 되고요. 빈약하고 그 다음에 지적 측량 기준점이라 함은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류점, 지적 도근점을 말한다. 여기 지적 기준점 세 가지 종류가 맞고 5번이 토지 이동이라 함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표시 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이건 명확하게 틀렸네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고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까지가 토지 이동이라고 부르니까 5번은 명백히 틀렸고
1번하고 3번은 좀 빈약하지만 가장 틀린 게 5번에서 5번을 답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3번 지적공부 등록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못한 설명은 1번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지목은 정식명칭과 코드번호를 함께 등록한다. 맞았나요? 맞았죠? 코드번호가 뭘까? 지목이 가장 먼저 나온 지목이 뭔가요? 전, 두 번째가 답, 세 번째가 과수원. 그럼 지목이 과수원일 경우는 과수원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03을 적어주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지목이니까 여기 코드번호. 이게 정식명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잡종지일 경우 몇 번이 붙을까요? 28에 잡종지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두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좌표는 1cm까지 결정한 수치로서 구성된다. 맞는 말인데 이게 뭔 말이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예전에 배울 때 경계점 간의 거리 배울 당시에 이렇게 그리고 79의 4 지목은 대란 토지에 있을 경우에 27.50 여기가 25.25 22.26 숫자가 써 있었는데 요게 실제 거리이고 단위는 미터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실제 거리가 얼마란 얘기고 25.25m 여긴 22.26m란 얘기예요. 요거 떼고 요거 떼고 떼고 요거만 따져보게 되면 0.26m 빼기 0.25m 하게 되면 0.01m 몇 센치? 1cm까지 따져가는 거예요. 경계 따지는 기준은. 그래서 이 25.25m니까 25cm 아니에요. 여기 26cm고 그러니까 1cm까지 따져간다 그 뜻이에요. 여기에 그 뜻이어서 거리는 1cm까지 등록하는 것이 방법이 되어서 맞고요. 세 번째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인 지분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면적을 함께 등록한다. 3번이 틀린 말이죠. 토지 면적이 나오는 것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다 보니까 3번은 잘못된 말이고 4번의 경우는 공유지 연명부에 등록하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별 지분을 등록한다. 맞고요. 소유권 지분 나오는 거. 5번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되는 지역에서는 지적도에는 경계점 간의 거리를 함께 등록한다. 요거네요. 이걸 뭐라고 부르더라? 요게 바로 경계점 간의 거리라고 부르는데 모든 도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만 나오다 보니까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44번 다음 중 지적 측량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설명은 1번 지적 측량 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틀렸죠? 보상액은 손실을 입힌 자와 입은 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잘못했고요. 두 번째 소관청은 지적 상하점 측량 성과의 정확성에 대해서 검사해야 한다. 이거 보지 마세요. 2번 지문은. 지워버리시고 옛날에는 이제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하고 경위로 실시한 측량 성과는 시도지사 검사받게 되어 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싹 지워졌으니까 지금은 이제 누구 구별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세 번째 경우 경계보건 측량과 현황 측량 등 지적 정리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지적 측량 성과는 측량 검사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은 3번이네요.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 검사받지 않으니까 3번이 정답이고 4번의 경우에 소관청이 지적 측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에 대해서 보상한다. 이제는 이런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협의가 안 될 경우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직접적, 간접적 이런 말은 없어졌습니다. 옛날 얘기고 지금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이 지적 측량을 위하여 타인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수행자는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출입하는 경우는 허가 받은 다음에 통제하고 출입하는 거죠. 며칠 내까지 통제해야 돼요? 3일 내까지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말이 되고 다음에 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45번은 합병 전 지번이 15에 5, 27에 4, 주거용 건물이 떠나와 있고 38,
87, 128의 2일 겨우 합병 후 집원 설정을 물어봤습니다. 합병할 때 집원은 본번 중 가장 빠른 선순위 본번의 집원이니까 38이 되는 거죠. 왜 주거용 건물을 번호 안 주고 38로 갔나요? 예,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합병할 때는 주거나 사무실이 있게 되면 토지소에 신청했을 때 그 집원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신청 안 했으니까 가장 빠른 지금 38로 가는 겁니다. 38이 집원이 되니까 3번이 될 것이고, 단 토지 소유자가 27의 4를 달라고 신청을 했을 경우는 27의 4로 부여하여야 한 바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요긴 좀 쉽죠? 네, 46번. 지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이 온수, 약수, 석유로 등을 일정한 용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 본 잡정 저 광천지로 한다. 광천지에서 제외가 돼야 되죠. 1번 틀린 말이고, 2번에 이어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급유하고 송유시설은 전부 다 공장 안에 있으면 공장용지로 한다. 맞고, 두 번째,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시설인 주차 빌딩은 주차장으로 하나, 노상 주차장,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하지 않는다. 맞았나요? 주차 전용 건축물의 경우는 주차장입니다. 전용이 붙어버리면. 하지만 일반 건물에 딸린 것들은 제외시켜버리니까 맞는 말이 되고, 노상 주차장은 지목이 뭐가 될까요? 도로가 될 것이고, 부설 주차장은 지목이 주된 지목 따라가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고, 4번 유선장 낚시터는 공원으로 한다. 유선장 낚시터는 공원이에요. 유원지예요. 유원지죠. 유원지. 유원지. 그래서 유선장 낚시터 전부 다 유원지이지 공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고, 답은 두 개가 되겠죠. 5번 학교 시설 구역으로부터 떨어진 실습지, 기숙사, 사택 등의 부지와 교육용에 직접 이용되지 아니하는 임야는 학교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았네요. 떨어져 있는 것들은 별도의 주목들을 분류하니까 학교로 보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고, 답은 1번하고 4번 두 개가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47번은 다음은 지적공부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번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일람도를 만든, 일람도란 말은 지적공부가 아니니까 빠져야 하고요. 두 번째, 토지의 소재와 지번, 고유번호는 모든 지적공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고, 면적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된다. 틀렸죠? 고유번호는 어디에 안 나와요? 도면에 빼고 다 나오니까 고유번호는 모두 다 나오는 게 아니어서 잘못된 말이고, 또 면적이 나오는 것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만 나오다 보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은 등록상이 아니어서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유지 연명부에는 지목과 면적은 등록되지 않는다. 맞았네요. 지목은 어디만 나와야 되고, 지목 나오는 거는 네 개죠.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지적도하고 임야도. 면적에 나오는 것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니까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그럼 맞는 말이네요. 등록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4번이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표시, 모든 토지는 좌표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 표시를 등록한다. 모든 걸 다 등록하는 게 아니라 좌표를 통해 결정된 토지 표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만이니까 잘못된 말이고, 5번 지적도에는 500, 지적도에는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축척만 사용한다. 틀렸네요. 3000, 6000 다 쓰기 때문에 5번 잘못된 말이고, 맞는 말은 그나마 3번입니다. 지목화 면적은 공유점명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넘어가시게 되면 48번. 다음 지적법상 지적순량을 하이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1번 도시개발 토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합병하는 데 합병을 측량할 필요가 없죠. 1번이 답이고, 2번은 1필지 일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하는 데, 분할은 분할측량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토지 등이 있을 때에는 이때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게 될 것이고, 4번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경우는 등록 전환 측량이 실시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5번이 지적 측량 기준점 표속 또는 표지를 설치할 때는 기초 측량 실시하다 보니까 1번만 측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9번 다음은 등록 전환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1번이 지적도에서 새로이 계산한 면적이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오차가 큰 경우 토지대장에는 임야대장 면적에 대하여 소유자 신청하여 정정한 후 옮겨 등록한다. 맞았나요? 틀렸죠?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는 등록전환 시의 경우는 이 잘못으로 정해져 있어요. 등록전환 시의 경우는 오차가 발생했을 경우에 오차 이내, 오차 초과, 초과라는 게 크다는 얘기죠. 이내의 경우 어떻게 하시라고 배웠고, 네, 등록 전환 될 면적으로 가는 것이 면적 결정 방법이고, 초과하는 경우는 임야대장의 면적하고 임야도의 경계는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니까 신청하는 게 아니어서 1번은 틀렸습니다. 신청할 직권 정정할 사유예요. 2번의 경우 신청서엔 등록 전환 사유를 사유에 관한 증빙 서류와 측량 성과도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측량 성과도 내는 경우 딱 한 차례밖에 없다 그랬어요. 토지도 내지 않습니다. 왜 안 낼까? 등록 전환 측량에 들어가게 되면 측량에 대해 소관청이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검사에서 그 성과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성과도 또 가져올 필요 없도록 빼준 겁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 되고, 세 번째,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등록 전환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이 면적은 사료이 정하지만 지번과 지목은 종전 내용에 의한다. 다 바뀝니다. 지목도 원칙이고 바뀌는 게 원칙이고, 지번도 어떻게 부여했나요?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새롭게 부여했으니까 지번, 지목, 면적 다 바뀌고요. 그 다음에 5번 용도의 변경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등록 전환하지 않는다. 틀렸죠? 지목이 안 바뀌는 게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등록 전환 시에 지목 바뀌는 당연한 얘기지만 지목이 변경 생기지 않는 경우 세 가지 있다고 배웠습니다.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서 나머지 토지를 계속해서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채로 가능하고, 두 번째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이 생겼지만 지목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도 가능하고, 세 번째는 도시 군 관리 계획선에 의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해서 이 세 가지는 지목이 변경 생기지 않은 채로 등록전환 시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5번이면 잘못된 말이고, 맞는 것은 3번 몇 개 넣습니다. 그 다음에 50번 축척 변경 시행지역 내 청산금 처리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못한 내용은 1번이 시행공고일 현재 지적공고상 면적과 측량의 면적에 대하여 청산금을 결정한다. 시행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청산금 산정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맞고요. 두 번째, 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 청산금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전원의 동의에서 산정하지 않을 것이고, 또 허용오차 인내가 나와서 산정 안 하니까 맞고요. 세 번째, 청산금이 결정된 때에는 그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맞았나요? 청산금 공고는 15일이고 맞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청산금에 대하여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해야 한다. 납부나 수령 두 글자씩이니까 20일 내라 맞고요. 5번에 결정된 청산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축척변경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틀린 말이죠. 이의 신청은 1개월로 어떠하게 되어 있어요? 지적소관청이지 축척변경위원회가 아니니까 잘못된 말입니다. 이의 신청을 받은 소관청 입장에서 이의를 결정할 때가 축척변경위원회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의 신청하는 것은 소관청이지 축척변경위원회 아니니까 5번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51번은
다음은 지적공모 등록사항 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토지 측량자는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이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측량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 신청하는 거예요. 측량자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잘못된 말이고 2번이 지적공부의 모든 등록사항 정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틀렸죠? 승인 얻는 경우는 국장 승인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적업해서 다 누구 승인 받아 대부분 다 시, 도지사 승인 받는 경우가 있는 거지 국장 승인 관계가 없고요. 세 번째,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반드시 법원 확정 판결에 의하여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또 반드시란 말이 틀렸습니다. 확정 판결을 받는 경우는 승낙서가 없을 때만 반드시 측량, 판결 받는 것이고 승낙 받는 경우는 판결 받을 필요 없죠. 그래서 경계 면적을 정정하고자 할 때는 이왕에 승낙서를 가져와라. 승낙 받지 못하는 경우만 이때는 승낙에 가름하기 위해서 판결 받는 것이니까 반드시 다 받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의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소관청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아까 경계나 면적은 임의로 바꿀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단 경계를 직권 정정하려고 그러면 단서가 붙어야 돼요. 면적에 증감이 없단 말이 붙어야지만 직권이 가능하고 그 말이 없이는 직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이고 5번이 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 미등기 토지를 제외하고는 그 정정사항이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등기표 정보, 등기사항 증명서 등에 의하여 한다. 그러면 등자가 되면 정확한 말이 됩니다. 등자가 빠지면 이 두 개 말고 더 있으니까 등 지문 정확한 말이에요. 등자 하나 집어넣고 맞다고 체크하시고 그러나 맞는 말은 5번이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52번 다음 중 지적공모 정리를 위한 절차 개시 방법으로 가장 옳지 못한 설명은 1번 지번 변경, 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지적 정리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맞았네요. 지번이 바뀌었다거나 행정구역 바뀌는 경우 다 신청받지 않고도 직권을 할 수 있으며 바뀐 경우 바뀐 지번은 소유자에게 통지해 주셔야 한다 해서 맞고요. 두 번째 상속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 하더라도 소유권 등기 없이는 지적 정리를 신청하지 못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소유권자만 되면 신청 다 받아줘요. 상속인이건 경락인이건 판결을 받아 취득한 자이건 소유권 취득한 경우는 다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지적 정리는 사업 시행자 신청에 의한다. 다만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업 완료 신고로서 지적 공모 정리를 신고로서 지적 공모 정리를 할 수 있다. 빠졌죠? 정리 신청을 가름할 수 있다는 말 들어야 되는데 가름할 수 있다면 정확한 말이 되고 그 다음에 4번이 공공사업 완료에 따른 지목 변경은 소유자가 해야 할 신청을 사업시행자 대위 신청할 수 있다. 공공사업은 대위 신청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직권으로 토지등에 따른 지적 정리를 할 경우 소관청은 토지이동 조사계획에 따른 토지이동 조사를 해야 한다. 이건 토지이동 조사계획 수립하는 건 신청일 때 직권일 때예요. 직권일 때만이죠. 직권으로 가는 경우 신청이 없을 때 이때 직권으로 토지이동 현황조사계획 수입하고 조사하게 됩니다. 맞고 틀린 것은 2번이에요. 상속인일 경우 등기 안 해도 얼마든지 신청할 자격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은 2번이고 그 다음에 53번 10회가 어려도 쉽더라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는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서면 신청도 가능하고 전자신청도 가능하니까 맞고요. 두 번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촉탁이 없으면 등기를 하지 못한다. 맞고 세 번째 등기관은 등기신청서에 기재에 대한 실제적 심사권은 없지만 구분건물 표시에 관한 사항은 실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구분건물에 대해 실질적 심사권은 폐지가 됐어요. 이제 무조건 형식적 심사하다 보니까 실질적 심사란 말은 나와서 안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이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요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물권 면동 효력이 생긴다. 법률 규정은 등기할 필요 없이도 물권 면동 효력이 생긴다. 다만 등기하는 이유는 처분하려고 등기하는 거지 취득하려고 등기하는 건 아니니까 맞는 말이 되고요. 5번이 매수인의 등기부 기재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였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왜? 네,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54번은 부기등기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맞았나요? 맞고, 그 다음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부기등기 순위에 의한다. 틀렸죠? 가등기에 본등기는 언제로 가야 돼요? 가등기 순위죠. 부기등기 순위가 아니라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올라가되 물권 변동만 본등기를 발생하니까 부기등기 순위가 아니라 가등기 순위로 바꿔야지 정확한 말이 됩니다. 2번 틀린 말이고, 세 번째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이건 언제나 부기등기 사유고요. 네 번째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언제나 보기등기 맞고, 이행기인의 승낙이 없는 권리 변경 등기는 보기등기로 할 수 없다. 승낙이 있으면 보기등기, 승낙이 없으면 조등기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55번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의 상속등기도 할 수 있다. 틀렸네요.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지분만 등기할 수는 없고 상속인 중 1위는 전원명의 등기는 가능한데 지분만 등기할 수 없으니까 일부 상속등기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건물에 특정된 일부분이 아닌 공유주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도 할 수 있다. 공유주분에 전세권 등기할 수는 없으니까 안 되고, 세 번째,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 구조상 공유 부분에 대하여는 전유 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다. 맞았네요. 구조상 공유 부분은 개인이 등기할 수는 없으니까 전유 부분 등기 못한다. 3번이 정답이고, 4번이 승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의 지분만에 대하여도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지역권도 유기물권이다 보니까 지분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이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일부분에 지상권 등기할 수 있으니까 잘못된 말이 되겠죠. 맞는 말은 3번 몇 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6번 다음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경우는 1번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에 관한 사항과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건물만 저당권 등기할 수는 없고 저당권 따로 떼 팔아먹지 못하니까 같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당권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맞고요. 두 번째,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는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등기관의 직권으로 한다. 이건 어디다 등기하는 거예요? 갑권 알고죠? 한동 표제부 등기할 말은 아까 여기 지웠는데 한동 표제부 등기할 말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 등기할 사항은 대지권의 표시, 거기 끝나게 되면 토지등기부 갑권할구의 등기관의 대지권이란 뜻, 다른 말로 대지권의 취지를 직권기재다 보니까 이거는 토지등기부 표제부가 아니라 갑구나 을구에 들어가니까 2번은 잘못된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 전유 부분 표제부에 기재되는 대지권 표시 등기에는 대지권의 지분과 대지권의 종류를 함께 등기한다. 비율과 종류 적어라. 맞고요. 여기는 154페이지 가보세요. 154. 154페이지 가니까 요약집에 맨 꼭대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기재할 사항이 박스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소재와 지번,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목과 면적, 일련번호, 등기 등을 그 네 가지 외우지 마시고
전유보험 표지에 등기한 대지권 표시 두 개를 기억하실 것. 대지권의 비율과 종류를 기억하셔라. 그럼 네 개 외울래? 두 개 외울래요? 두 개가 낫잖아요. 그게 답이니까 섞어놓으면은. 대지권 종류, 대지권 비율은 어디 나오는 거예요? 대지권의 표시에 나오는 거니까. 그럼 지금 문제 지문 들어와서 대지권, 전유보험 표지부에 대지권 표시에 등기한 대지권의 지분과 종류를 함께 등기한다. 맞았나요? 맞고. 그 다음에 건물이나 토지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없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이 등기사항 증명서의 열람시에는 한동 건물의 표제부와 각 전용 부분의 표제부 갑구 을구를 1등기로 본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57번부터는 미리 또 끊었다 갈게요. 예. 끊었다가 한 20분 좀 더 하고 끝내도록 하죠.